엄청 하고 싶어 아주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렇죠. 저도 이게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았고 ETF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세미나를 가다 보면 하는 질문이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시장을 선점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큰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다 상품들이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또 코인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내가 이제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 저희가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코인 시세가 세면 코스피 코스닥을 다 넘어가거든요. 거래대금이. 근데 이 시장을 놓친다? 굉장히 특히나 그리고 한 40대 이상 분들 입장에서는 ETF면 수수료가 있어도 그 상품을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증권사 입장에선 참여하고 싶어도 이 자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LP가 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그럼 LP를 누구를 시켜야 되지? 이런 문제에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11일 날 딱 승인되고 나서 그거라도 퇴직연금 걸 바꿔놔야겠다 이제 했는데 분명히 티커가 다 이제 기록이 됐었고 검색이 됐어서 제가 즐겨찾기를 다 해놨었거든요. 아, 그래요? 별표 눌렀구나. 네, 별표 눌렀고 살려고 하는데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비트코인은 또 사는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가격 하락 가능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20% 30% 이상의 그런 구간들을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4월 동안 이제 거의 한 8천만 원 원화 기준으로 이제 그 정도까지 그 언더로 살짝 떨어졌던 것 같은데 밀렸죠. 그쵸 밀렸죠. 근데 그런 구간들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사라 라고 저는 주변에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구간에서 사고 저는 기다리는 것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투자 기간을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에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부에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제 질문을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그거 가기 전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여쭙고 가자면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계속 주고 계시는데 홍콩과 미국, 미국과 홍콩 얘기를 했고 애초에 사실은 이제 현물은 캐나다에 있었기도 하고요. 맞죠.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최근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게리 갠슬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엄청 하고 싶어 아주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ETF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세미나를 가다 보면 하는 질문이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제가 뭐 법적인 지식과 규제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메인으로 가져가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선점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큰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다 상품들이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또 코인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내가 이제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 저희가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코인 시세가 세면 코스피 코스닥을 다 넘어가거든요. 거래대금이. 근데 이 시장을 놓친다? 굉장히 특히나 그리고 한 40대 이상 분들 입장에서는 ETF면 수수료가 있어도 그 상품을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저도 친척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도 이 업비트 연동하는 게 싫다 보니까 파이낸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세요. 귀찮으니까. 근데 그럼 일부 수수료 내더라도 이제 그런 상품들을 분명히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장비가 낮아지죠. 그렇죠. 특히나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은 PB 입장에서도 사실 추천해주기 굉장히 편하고 포트폴리오 넣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니즈는 엄청 크다. 근데 이게 뭐 규제적으로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금융상품에 아직 가상자산이 별도로 넣을 수 있는 없는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안 됐는데 그 전에 상품 출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자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는 LP가 LP와 AP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는 조금 무조건 어려운 컨셉이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ETF를 이제 구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ETF란 상품 자체는 저희가 유동성을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책임져주는 주체를 저희가 AP, 그다음 지정참가사라고 하거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네. LP는 MM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업계 MM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예. 사실 다르지만 예. 사실 역할은 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라이센스가 정확한 이제 좀 M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국내는 증권사로 AP 역할을 한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아닌 업체가 AP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국내 ETF 시장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삼성자산운용의 상품을 뭐 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LP로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증권사, 어떤 증권사, 뭐 유진투자증권, 뭐 한화투자증권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 사이트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반대로 생각하면 국내는 그러면 증권사 중에서 이 비트코인 에셋을 다뤄본 애들이 있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 그러면 크립토에서 MM 굉장히 많잖아요. 걔네한테 주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걸 금융당국에서 오케이를 해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군요. 네, 사실 이거는 컴플라이언스 측면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오케이를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큰 거죠. 그 단순히 자본 유출이 되고 말고 이런 문제가 네. 법의 기초 자산에 포함된 네, 거고, 사실상 법을 바꿔야 해주고 되죠. 싶어도 그 구조도에 따른 그게 또 문제라는 얘기죠. 그쵸,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세부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이 좀 개정되어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긴 하고요.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증권사 입장에선 참여하고 싶어도 이 자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LP가 될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그럼 LP를 누구를 시켜야 되지? 이런 문제에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를 여러 케이스를 짜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까다롭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권사가 해도 되겠고,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된 자회사를 빼거나, 뭐 예를 들면 미래에셋도 그런 것들 준비했었잖아요. 그런 회사를 구조도를 만든다. 아니면 이건 쉽진 않겠지만, 정부에서 했던 업체들한테 너네 라이센스 줄게. 뭐 이렇게 해준다던가. 왜냐면 증권사들은 이 자산을 많이 안 들어봤다 보니까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너네들이 합작을 해서 뭐, JB 지분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작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수탁 문제도 있죠. 그러면 수탁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커스터디를 네 어떻게 신뢰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갖고 업체한테 있게 할줄 것이냐. 거냐. 예를 들면 뭐 업비트도 커스터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쓰는 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은행 지분 투자한 그런 커스터디 업체도 많은데 그렇죠. 거기다 그런 것들을 맥힌을 활용할 시킬 수도 수도 있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평성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굉장히 논의가 되어야 하는 협의체가 좀 많다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은행의 커스터디를 허용하냐 안 하냐 요게 이제 121D였나요? 뭐그 법안 관련된 맞아요. 그 문제도 최근에 이제 하원에서 표결을 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뭐 비토를 하니 마니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되는데 단촐하게 썰을 좀 들으신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헐. 자기들이 좀 준비를 하고 하다가 싶어하는, 아. 해체됐거나 중단됐거나 근데 국내는 커스터디가,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디나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 은행에서도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는 그런 게 아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딱히 준비한다라고는 전못 들었지만, 근데 이게 다들 돈이 되기 때문에 전 관심은 다들 있을 거다 되게 생각을. 이제 사부작사부작 뭔가를 하고 있을 네, 것이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금 운용사들이 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내도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ETF, 비트코인 ETF, 가상자산 관련된 ETF를 어떻게 앞으로 분명히 열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릴 텐데, 이제 그 초입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먼저 한정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방송을 하면서 또두 가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ETF를 거래하게 하는 것과 네. 한국에서 아예 출시를 하는 것.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사오는 것도 안 되고 한국에서 내는 것도 안 두개 되는 다안 됩니다. 상황이면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사실 그 미국에서 상장한 ETF 거래를 막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모든 ETF 다살수 있잖아요. 근데 전산에 다 등록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사실 저도 11일 날딱 승인되고 나서 그거라도 퇴직연금 걸 바꿔놔야겠다 이제 했는데 분명히 티커가 다 이제 기록이 됐었고 검색이 됐어서 제가 즐겨찾기를 다 아, 해놨었거든요. 그래요? 별표 눌렀구나. 네, 별표 눌렀고 살려고 하는데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걸 미리 사전적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본 유출. 왜냐면 안 그래도 코인 강국이 코인 거래량 많은데
이제 거길로 너무 거래량이 몰릴 것 같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국내는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사실상 이게 약간 애매한 없다나? 문제라고 생각,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는 좀 빨리 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일시적으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더 빨리 풀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자본 유출이라는 문제 시간에, 말 그대로 자본 유출이 그 근데 글로벌에서 안 그래도 국내 그 한국 크립토 시장이 계속 뒤처지거든요. 사실 그 어떤 환경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키우고 뭔가 이걸 통해서 약간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가 크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한국 ETF 허용을 빨리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거 사실 해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사기나 아니면 자금 세탁 이런 류의 이제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우리나라는 또 AML에 엄청 집중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미국 증시에 있는 무슨 ETF를 라이선싱 해오는 게 아니고, 네. 기초자산이 글로벌이 똑같은 맞아요. 비트코인을 굳이 비싼 돈 주고 수수료 더 줘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돈을 벌 수도 있죠, 그걸로. 왜냐면, 저희는 김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김프가 사실상, 뭐, 최근에, 얼마 전까지가, 김프가 이번 주가 0% 처음으로 찍었던 것 같고, 김프. 사실상, 저희가 한 5%에서 7%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면, 오히려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거를 해외에서 오히려 가지고 오면 너무 손해보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잘 활용했을 때 약간 좋은 비클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ETF를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지금 안 되고 있고, 미국 거 가져오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티커를 한번 구경하셨어요. 네. 그렇게 진행이 안 될수록 안타까운 것은, 미국 ETF들이 뭐 평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방금 45,000불 정도 됐던 것 45,000불 정도 같아요. 네. 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되면 지금 현물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7만 거의 불이 7만 넘어가는, 불.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운용사들이 사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차이를 극복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됐나. 빨리 해야 된다.